예, 안녕하십니까. 조민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나온 책입니다. 이 공법 체계도인데 아주 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강의가 없어서 책들을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아주 잘 된 책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도 한 세 권이 있습니다. 중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잘 된 책이고, 역시 또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이것만 잘 보시면요, 이번 시험에서 75점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근래에 보셨던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보시면 요 책에다가 대비해 보시면 거의 모든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책이지만은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사항이 포함이 되어서 여러분들 수험 공부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압축되어서 잘 정리되어진 핵심 책의 요약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들을 쭉 훑어보시면서 진짜로 공부에서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거기 얇지만 빈틈없이 체계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책에도 이렇게 총괄적인 표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요. 첫 번째 1편, 이것은 1편, 2편, 3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편 보시면 1편이 제일 중요한데 부동산 공부의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핵심이다. 체계 있게 잘 정리가 되어진 아주 멋진 체계도니까 이것이 한 50페이지쯤 됩니다. 50페이지인데 공법의 모든 사항이 거의 70%, 80%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정리해 보시면요, 마지막 최종 정리수로서 가장 완벽한 그런 식의 어떤 교재임을 제가 자신을 합니다. 실제 이 체계도 가지고 작년에 제 요 전판인데 가지고 시험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33문제가 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것만 잘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쟁점을 파가시고 조금 이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기본서의 내용들을 훑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편입니다. 2편에 우리 공법은 숫자가 참 많죠. 요 숫자를 체계 있게 정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일종의 요약서인데 요 체계와 똑같아. 요 체계도와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숫자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진 공법의 어떤 내용의 압축입니다. 요것도 보시고요. 또 3편 보시면 한 6년간, 7년간 근간에 기출되었던 모든 빈출 지문들이 또 모든 순서 있게 더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편까지 잘 보시면요,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얇지만 우리 공법에서 100점을 원치 않고 한 80점 정도의 목표를 두시고 70점 정도의 안착을 위해서는요, 1, 2, 3편을 잘 한 세 번만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정확한 점수를 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잘 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지만 참 책이 멋진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핵심 중의 핵심 요약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우리가 1편 보겠습니다. 1편의 공법의 체계도 첫 번째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요 체계도 내용을 진짜 믿으시고 가보십시오. 정말 완벽한 효율적인 점수 배점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요, 좀 작은 글씨지만 저희 책의 첫 번째 제일 서두에 보시면 총괄 체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우리 전반적인 총괄 체계도가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보시지만 책은 잘 보입니다. 일단은 뭐 총괄적인 내용을 보시면 공법은 부동산 공법 현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 체계죠. 아주 많은 법이 있습니다. 약 한 100개 이상의 법이 있습니다. 있지만요, 우리가 중개사 시험에 대비해서는요, 6개의 법만 포함시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체계를 한번 보시는데, 첫 번째 보시면 국토계획법이죠. 가장 중요한 법이죠. 국토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용케 하는 법이다, 랍니다. 그래서 이 계획편 보시면은 중요한 계획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 일부 장소에 상세한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하시고 요 계획편에서만 한 시험에 한 네 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이 계획의 실천 내용들이 쭉 형성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법의 실제적인 이용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이나 기본기관 장기 발전 계획이지만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실제 실천을 위한 상세한 어떤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시면 토지에 관한 종류죠. 제일 첫 번째 토지의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또 일부 장소에 대해서 이 용도 지역의 제한들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또 정해서 또 다른 제한을 할 수 있죠. 자, 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만으로 이룰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용도 구역 정해서 또 다른 또 제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또 이러한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지역 안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 아주 멋들어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또 정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기반시설,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하기 위한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또 사업도 시행합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어떤 토지 이용 계획들도 있지만 이 중요한 도시군 계획 사업들 말고 기타 토지 이용 일반을 다 정리해서 개발 행위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 일체를 다 개발 행위다 불러서 이제 여기 집어넣어서 다 일체 다 또 검사하거를 하게 됩니다. 또 개발형 허가와 관련이 딱 되어가지고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등장이 딱 되어주고 시험에 한 문제 갖고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용상을 딱 보시면 여기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실제 공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하는 절차와 각종 시행 특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같이 도시군 계획 속에 포함되지만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요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도 역시 계획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따로 도시개발법이란 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규제하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또 상세한 법률, 바로 도시개발법이 두 번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이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낡은 시가지를 방치할 수 없어. 그래서 시가지 정비하죠. 재개발, 재건축합니다. 그런 식의 내용이 바로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계획의 내용입니다.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또 따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따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비사업 일체에 대해서 허르는 요 법률도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세 번째 법률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개발하든 정비하든 대부분 다 건물을 건축합니다. 건물을 건축해요.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때도 건축에 관해서 일반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또 건축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건축법이라는 법도 배우신다는 겁니다. 또 건축물 중에서도 우리 한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주택 단지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가 나올 때 또 다른 이 건설 기준과 또 사업 절차와 또 투기 억제를 위해서 주택법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섯 번째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개발 정비도 하지만은 있는 상태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참 보호할 것이 많죠. 산지, 해양, 또 하천 참 많습니다. 많지만 특히 우리가 제일 흔히들 거래 상태로서 취급하는 바로 농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농지도 잘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소유와 보존상을 정하기 위해서 농지법이라는 법도 우리가 따로 시험 범위에 포함시켜서 따로 여섯 번째 법률로 배우신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국토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과 이용상 일반을 정하는 국토계획법과 또 두 번째 그 개발사업이란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이란 법이 등장한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잘 하기 위해서 정비법이란 법도 등장한다 합니다. 또 건물 건축할 때 안전하고 튼튼하고 잘 건축을 위해서 건축법이 등장합니다. 자, 또 주택단지의 형성을 잘 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서 주택법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보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농지를 보존하자 해서 농지에 관한 어떤 소유, 이용, 보존상에 담겨있는 농지법을 배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간에 허름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따로 여기 법에 우리 국토계획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철도 등 짓는 사업도 큰 사업인데 이건 따로 법이 아니고 같이 이 법에 포함을 시켜놨어.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보시면 이 단계를 나누어서 집행한다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운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결정이 딱 되어진다. 그 다음에 상세한 공사하기 위한 실시 계획을 또 작성한다. 또 시행한다. 검사받는다. 그 다음에 공사하려고 공부해서 이용하게 된다. 라는 부분도 절차 속에서 시험을 잘 뜨고요. 또 시설 부지가 바로 공사를 하진 않습니다. 장기간 방치가 되어져 방치될 때 해당 땅 주인들 권리 보호를 위해서 권리 구제. 이상도 꼭 시험에 하나 두 개 나오죠.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상세하게 배우십니다. 그리고 또 도시개발사업 보시면 절차가 있죠. 개발사업은 마음대로 못하죠. 근간에 큰 어떤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고 요 목적에 맞는 도시개발 구역을 또 지정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려냐? 사업의 시행자를 또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실시계획을 작성해요. 그런데 개발사업은 크게 보시면 처음부터 수용과 환지로 나누어서 개발 방향을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고 강제 수용하는 수용 방식일 때는요, 수용되어서 조성한 그 토지를 어떻게 공급한다,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제출하고 시행에 착수합니다.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죠. 또 끝나면 마지막에 공사하려고 공고해서 수용사업은 끝이 난다라고 합니다. 요 절차 흐름을 타시고요. 또 수용사업은 실제 보시면 절차보다는 수용사업의 시행 특례가 잘 뜹니다. 수용이니까 수용권의 발생 시기 또 조건들 또 수용할 때의 대상 수용보상금 줄 때 현금에 가름해서 토지 상환채권 등도 나오고 또 실제 수용사업은 매수해서 공사를 한과 동시에 선분양을 칩니다. 선분양. 그러면요, 토지 선분양하면 선수금 받죠. 선분양은 선수금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토지를 개발해서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상태죠. 원형지 상태로 땅을 공급도 할 수가 있다 등이 또 등등할 것입니다. 자, 이 4번 또 환지가 어렵죠. 환지가 어려워. 그래서 환지할 때는 조성되어진 이 토지를 어떻게 땅을 바꾸어준다. 환지한다. 환지를 위한 계획을 또 수립하고 이제 인가가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한다. 그러면 환지 사업은 공사완료 공고를 먼저 해서 어견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도치를 취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이 바뀐 그 토지로 소유권 이전해주는 처분을 준다. 바로 환지 처분 공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여기에 또 여섯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개혁법은 전반에 대해서 12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또 정비사업 보시면 정비사업은요, 일단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또 하고자 할 때 정비 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이 확정이 딱 되어지면 누가 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결정이 쭉 되어지고 조합이 이때 슬립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착수가 아니고 이 분담금을 내겠다는 약속하여서 분양 신청을 또 받습니다. 분양 신청이 끝나면 이제 건물을 바꾼다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착수를 합니다. 끝나면 준공 인가와 공사 완료 고시에서 일단 공사는 끝이 났지만 이 해당 그 건물들 그 구분 등기하기 위해서 대지 확정 청약하고 토지 분할 절차까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에 있는 그 동호수대로 소유권 이전해준다 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요 절차대로 흘러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총괄 체계도지만 상당히 내용이 압축이 되겠습니다. 이 총괄 체계도에서 나와 있는 요 쟁점들마다 보시면 전부 다 하나씩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총괄 체계도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파트를 공부를 한다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흘러가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했지만 총괄 체계도 참 중요합니다. 상세한 설명 총괄 체계도만 가지고도 거의 한 2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 중에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설명하고 항상 이 총괄적인 체계도의 어떤 방향을 딱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 하시고요. 여기 있는 요 테마들마다 보시면 한 개, 두 개씩 시험이 나온다. 쟁점들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국토계획법의 첫 번째 법률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 뜹니다. 이것은 이번 시간은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8페이지를 가시면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옵니다.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광역도시계획. 저놈 또 이제 항상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페이지만 잘 보시면요. 한 문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8페이지에 제일 서두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의 어휘와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격을 또 잘 처음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광역이란 말은요. 보통의 우리가 공법상의 설명은 크다란 말이 아니죠. 크다란 말이 아니고 두 군데 이상의 어떠한 도시에서 뭘 한다란 말입니다. 뭘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요,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 세 개, 네 개 도시를 묶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모든 인접하는 모든 도시 간에 세우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도시들 간의 계획을 세울 때 위에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있는 장소에서 이것이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요, 광역도시계획의 참 중요한 것이면 잘 뜨죠. 인접하는 둘 이상의 특광 시군 간에 수립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 필요한 지역을 먼저 정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역계획권이죠. 요 광역계획권을 먼저 정합니다. 정해지면 이 정한 목적이 있어. 그러면 그 광역계획권을 정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접하는 둘 이상의 특광 시군 간에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 필요해서 정해져 있는 광역계획권, 그 정한 목적을 위해서 수립하는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계획입니다. 한국에 지금 현재 11개 권역이 설정이 되어져 있고 가장 큰 것이 바로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권 정비계획,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어떤 광역계획권입니다. 라고 합니다. 참 문제가 많죠.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성격이 뭐냐? 장기 발전 기계야. 장기란 말 뜨면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차 해보자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이 수립이 딱 되어도 비구성적이다. 이 말은요. 지금 당장 시민한테, 국민한테 어떤 권리와 업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행정청 내부적인 지침만 줄 뿐이지 이것은 지금 당장 권리 업무가 나오지 않는 바로 비구속적인 행정력이다. 그래서 욕을 가지고 기분 나쁘다 해서 행정 쟁송책임은 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특징은요. 이것은 뭐 실천이 안 된다 해서 실효된다 이런 식의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 또 실제적인 재검토는 합니다. 하지만 명문의 법조항으로서 재검토 규정은 없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또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 표지만 모든 계획들의 수립 기준하면 전부다.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 다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할 때 환지계획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다. 그 경우에는요. 모든 계획 수립 기준하면 국토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항상 정리하시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계획이죠. 그럼 먼저 필요할 때 광역계획권력이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력을 누가 정하느냐가 또 첫 번째 쟁점, 항상 1번 포인트가 되겠죠. 자, 권력의 지정은요, 상위부서에서 정해줍니다. 상위부서. 그래서 그 필요한 지역이 2개 이상의 시와 도, 특별시, 광역시, 도 간에 설정되는 권력이다. 그러면 시도 위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이 정해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도 단위 안에서 시와 군 간의 권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시와 군을 아우르고 있는 바로 도지사가 권력을 정한다. 국토장관과 도지사이지 시도지사 이런 표현 자주 나오죠. 아닙니다. 광역시장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최종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이다 라는 이 표현이 간단하지만 참 지문에 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정할 때 범위입니다. 원래 원칙은요, 그 지정 대상 지역 도시 전부를 다 묶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너무 크죠. 인천시 엄청 큽니다. 인천시가 큰데요. 제일 큰 어떤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여기 이쪽 서구 지역만 딱 필요해. 그러면 서구나 계양구 여기만 딱 정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필요할 때는요. 전부를 다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를 또 정할 수 있어. 일부 정할 때는요. 구와 군과 업과 면 단위로 일부 정합니다. 구군. 그러면 업과 면을 아우르는 것이 군이죠. 이 군이 아니고 요때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같이 꼭 참고해 주십시오. 또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권력, 행정 권력을 설정합니다. 할 때는 마음대로 못하겠죠. 의견 청취합니다. 의견 청취 먼저. 그런데 보통 의견하면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과 지방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요 행정청 간에 뭔가 분쟁이 발생해서 권력을 딱 정합니다. 이것은 외부에 알리면 좀 쪽팔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요 의견은요. 지금 신청을 한 지방장들,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등과 또 중앙행정기관 장들의 행정청 내부적인 의견이지 주민 의견이 아닙니다. 자, 또 중요한 권력 결정할 때 항상 뭘 하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겠죠. 국토장관은 중앙, 도는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외부에 공고하거나 고시하지 않습니다. 하나요?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그들 신청한 자한테 내부적인 통보해서 권력을 확정합니다. 통보한다 해서 의심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통합니다. 권력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이제 권력을 정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딱 해야 됩니다. 누가 하냐? 또 나옵니다. 자, 권력을 정한 위치가 어디냐 하니까 시와 도 간의 권력이 결정이 되어진 장소를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 수립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하겠죠. 감독하는 가운데에서 해당 시, 도시, 사가 공동 수립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승인 수립해서 다시 승인 또 받습니다. 승인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수립한 계획을 권력의 최종권자인 국장한테 보내어서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까지 왔으면 뭔가 시와 도 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 그런데요, 3년이 딱 되어서 근데 성인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역 재정을 했는데 3년 되어도 신청을 못하고 있다. 합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방치합니까? 포기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시민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해서 통지를 해주면 이제 그 사실을 밑에 하부 계획들은 실천을 딱 해야 됩니다. 모든 계획은요, 상하 계획이죠. 상위 계획이 세워지면 하위 계획은 따라올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오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국가 계획상 관련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보시면 우선 GTX다, 또 KTX다, 공사를 막 합니다. 이런 식의 국가적인 상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국토장관이 직접 수립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수립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요, 국토장관이 계획을 세워줍니다. 이 상태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합의해서 요청합니다. 요청해. 그러면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 장관이 같이 참가해서 같이 공동수립도 할 수가 있다. 선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외입니다. 원칙은 이쪽이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수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같은 도 내에서 시와 군 간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경우도 역시 공동수립해서 성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누구한테요? 도지사한테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3년 되어도 신청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을 해서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요청하거나 필요할 때는요, 도지사가 처음부터 참견하면서 같이 공동수립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경우는요, 이 같은 도 내에서는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한다면 처음부터 도지사의 단독 수립을 요청해서 도가 직접 단독 수립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경우다 도지사가 참견하거나 또 직접 수립한 요 계획은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성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가 도지사가 성인권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그런 식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파가시면 요 군역의 지정과 계획 수립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일단 간단하게 또 지정 절차를 한번 보시면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모든 기관 세울 때는요, 기초 조사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합니다. 이때 보시면 공람이 아닙니다. 공청회 불러서 발표, 멋진 발표식으로 합니다. 자,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립할 때 기공지라고 그러죠.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람이 아니고 공청회다. 중요한 노착이 포인트죠. 또 성인하거나 성인할 때 보시면 또 절차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하고 항상 성인, 확정, 결정할 때 보시면 행정청들 간에 협의를 한다. 협의가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에서 심의를 딱 거칩니다. 협의 심의. 항상 심의보다 앞서서 협의합니다. 협의한 다음에 심의합니다. 그 다음에 송부를 딱 해주면 해당 그 시도시장 군수가 이것을 공고일람에서 널리 이것을 열람을 시켜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협심공, 협심공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인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발표가 딱 되어지면 광역도시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모든 도시는 이 계획에 맞추어서 따라올 업무가 발생한다. 만약에 맞지 않다 그러면요,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는 지금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기획 첫 번째 보셨습니다. 자, 또 조정이라는 조정도 있습니다. 시, 도지사는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때 단독으로 신청이 되어진 조정일 때는 한 번 더 시간을 주어서 협의를 공고한다. 협의가 안 될 때 보시면 직접 조정하면 조정안을 통보해주면 그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정할 때도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하게 요 한 계획은 다 보셨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건 바뀌었으니까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